의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직업이거든요. 내 가족이면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할까?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할까? 기본적으로 심장 수술을 저는 하루에 두 케이스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나의 그 짧은 경험 가지고는 누구의 생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역할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혈관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홍순창 교수입니다. 카디오메갈리하고 프로랩션이 있어. 의료진이 모두 모인 컨퍼런스. 심장혈관외과 홍순창 교수가 질문을 쏟아냅니다. 지금 너무 낮은데 EF가 스럼부스를 많이 없앤 다음에 되게 심해졌구나.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심장 열고 거기 꺼내는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PCI를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가 이게 또 서이크도 건드려야 되고. 제가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으로 내과 선생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요. 수술할 사람들 중에 좀 그 토의가 필요한 사람들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껄끄러운 사람은 맞아요. 이 껄끄럽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 모포함 그 환자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막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고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이 끝나면 회진을 시작합니다.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일. 내일 예정대로 수술할 거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핍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이따 오후에 다시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오전에 피검사나 다른 결과 한 번 더 보고. 중환자실부터 일반 병동까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제가 손종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할게요. 금연치료하는 또 그게 있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그거 연결시켜 드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지? 아니 됐어. 이거. 아니 왜 비타민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루 이틀 내에 집에 가게 해드릴게요. 네네. 퇴원하셔도 돼요. 아유 예. 예. 아유 뭐. 일단 홍수창 교수님은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따라가야 될 롤모델로서 저희한테 많은 가르침 주시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굉장히 밑에서 수련받기는 정말 좋은 서전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홍 교수의 외래 진료가 있는 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담배를 끊어야지.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되고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 그래도 다행이네. 수술은 가운데 흉부를 열고 수술을 하고. 홍 교수는 2년 연속 연 200회 이상 고난도의 심장 수술을 집도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200개 이상을 심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고, 특히 강원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심혈관 질환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의료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홍창 교수님의 역할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삼성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와서 다시 검진 받아도 될까요? 뭐 상관없어요. 지금 대구기는 대구서. 이쪽 홍정군 내부에서 구호실 때도 살아났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약 환자들이 홍 교수를 찾아옵니다. 이번 달 휴가는 겨우 하루. 하루에 몇 분 정도? 제가 일주일에 화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이 외래인데 보통 한 50명? 오늘 점심은? 네, 시간이 안 돼. 외래 끝나면 거의 또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외래 보고 수술하는 날은 점심 거의 못 먹죠. 점심도 거른 채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잠깐 지금 어떤 수술 하실 건지. 이분이 받아야 될 수술은
자기 판막을 최대한 살려서 인공 판막으로 치환하지 않고 자기 문을 수선해서 쓰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승모 판막 성형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술을 할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 수술을 준비하는 홍 교수의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전문 프록터의 영예를 얻은 전문가 중 전문가지만 긴 시간 꼼꼼하게 소독하며 수술을 준비합니다. 심장 안에는 정말 깨끗한 곳이고 균이 하나도 없는 곳. 그래서 세균 감염이 조금이라도 되면 당장 환자가 사망해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깨끗이 씻고 수술을 해야 돼요. 드라마에서 맨날 이런 거 나오나 봐. 의학 드라마처럼 멋지게 수술실에 입성하지만 곧 눈빛이 매섭게 돌변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장 수술은 집도의 홍 교수를 비롯해 심장 전문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심장 수술이 다른 수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팀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저만 수술을 잘한다고 수술의 아웃컴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퍼퓨전리스트들도 있고 물론 당연히 제 수술을 보조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취를 전담해주는 마취과 의사도 계시고 인공심폐기라는 다른 수술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기계를 운영해야 되는 분도 따로 있고 지금 배랑 비슷하죠. 배. 배에 선장도 있고 뭐 갑판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잘 협조가 잘 되고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항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목표로 잘 될 수 있게끔 조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 분위기가 다른 과 수술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저는 홍수환 교수님한테 응급수술을 받게 됐고 지금은 아주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심지어 둘째도 나왔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수술은 정말 생명과 직관된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중요해요. 저는 홍수환 교수님이 여기에 계셔주셔서 그 자체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위해서 조금만 더 건강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보호자. 아, 네. 네. 그 수술은 다 끝났고요. 한 30분 뒤에 정리되면 중환자실로 가실 거고 네. 밖에서 좀 더 기다리고 계시면 간호사분들이 뭐 설명하실 텐데 네. 그것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이제 좀 쉴 법도 하지만 홍 교수의 진료실 불이 다시 켜집니다. 별 일이 없으면 7시 반.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환자분이 수술 받고 돌아가시는 가능성 한 2-3%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요. 교수님 워낙 우리 두 부부는 교수님 존경해요. 아유. 아마 내일도 여전히 홍순창 교수는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수술했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 너무 많아요.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경험이 적을 때.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아니 80살이 넘은 분을 응급으로 수술을 하면 이제 응급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의 위험도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약간 재수없게 설명했어요. 어차피 수술해도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하러 수술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호자를 대하니까 근데 이 보호자 따님 세 분이 다 설명을 듣더니 그냥 해달라고 자기는 자기 어머님을 치료도 안 받게 돌아가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그래서 밤에 응급수술을 했어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좀 환자도 안 좋고 나이도 너무 많고 이분이 계속 좋아지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첫 외래를 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장하고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외래를 딱 열고 딱 오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병실에서 봤던 막 그런 되게 충격이어서 충격.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할머니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안 했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나의 그 짧은 경험 가지고는 누구의 생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심장을 전문적으로 수술한 의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고 그 일 자체도 힘들고, 근데 환자들이 수술 받고 나가서 좋아져서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원주사람 홍승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